아가씨, 저녁 어떻게 하실래요? 와, 재밌다. 이거 완전 꿀잼이네. 아가씨,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뭐가요? 만두 어떻게 된 거냐고요? 아, 먹다가 바닥에 쏟았어요. 아가씨, 이거 우리 엄마가 손으로 빚은 만두예요. 아가씨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남이 정성껏 만들고 차려주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이렇게 버려요? 아니, 방구로도 이게 뭐예요? 아, 왜 평소 언니답지 않게 무섭게 화를 내요? 언니가 청소하면 되잖아요. 그게 언니가 하는 일이잖아요.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. 뭐라고요? 내가 이제 파출부예요? 아니, 그럼 언니가 뭐 조비서처럼 능력이 있어서 신의 차사라고 돈을 보태줄 거예요? 아가씨, 조비서한테 돈 받았어요? 받았어요. 아가씨가 조비서 돈을 왜 받아요? 새언니 될 사람이니까 받아도 되는 거죠. 아가씨는 그러니까 내가 오빠랑 이혼하고 조비서가 올케가 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? 아니, 뭐 좋다기보다는 오빠랑 조비서랑 갈 때까지 갔던데요, 뭘. 오빠가 조비서한테 회사 주식까지 왕창 줬으면 게임 끝 아니에요? 그 인간이 조비서한테 주식까지 줬다고요? 그래요. 아니, 그리고 막말로 오빠 미래를 위해서나 나한테도 언니보다 능력 있는 조비서가 낫잖아요. 오빠 대학 학비, 아가씨 대학 학비, 그거 다 제가 번 돈으로 된 거 잊었어요?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. 내가 오빠라도 언니보단 조비서한테 가요. 언니랑 나랑 어? 집안 백은 없다고 쳐요. 근데 언니가 나처럼 학벌이 있어요? 미모가 있어요? 조비선 다 가졌잖아요. 학벌, 미모, 집안, 백. 나한테도 밀린 언니가 어떻게 조비선 이겨요? 참. 너 많이 배우면 뭐하니? 인간이 안 됐는데. 돈 몇 푼에 조비선한테 넘어가? 그러면서 나한테는 네 방 청소시키고 밥 차려달래? 싸가지 없는 너, 인간부터 돼!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? 어머님,